안녕하세요, 만빅입니다. 오랜만에 클론 드론인데 데인저존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, 뭐, 딱히 할게 없어서, 스토리 모드. 저못깬게두개 있죠. 챕터 2의 인세인이랑 챕터 4의 인세인인데, 챕터 4의 인세인 한번 깨볼게요. 뭐, 꼭 순서대로 깰 필요는 없잖아요. 챕터 2 인세인도 좀 인세인이긴 하지만, 챕터 4 인세인도 나름 또 인세인이라, 뭔 소리 하는 거야. 하여튼, 나름 어려울 것 같아요. 아, 이거 영상을 봐야 되네. 이 부분은 빨리 스킵 안 되네? 네, 안 됩니다. 다 봐야 돼. 아, 챕터 3에 여기 몰래 잠입할 때까지만 해도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잡혀버리네. 그 부분이 제일 어이가 없었어요. 영화 마지막에 그 다음 편 예고할 때 있잖아요. 뭔가 있을 것처럼. 근데 알고 보면 그 장면 아무것도 아니었던. 거의 그런 복선 느낌이랄까? 속았다! 이런 느낌. 자, 인세인입니다, 인세인. 하필이면 여기서 시작하네. 어차피 얘는 좀 죽어야 좋은데? 이렇게 머리를 점프해서 찔러줘야 되거든요. 아이고야. 얘한테 죽으면 안 되지. 아직 몸풀기니까. 처음이니까.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점프를 해서 머리를 찔러줘야 돼. 아, 얘한테 죽는 게 좋은데. 그래야지 방패도 있고. 자, 이게 클라스입니다. 요거는 혹시 트로이 영화 보셨나요? 거기 보면은 아킬레스가 그 점프해서 상대 승무원에다가 칼 찌르는 그런 점프 기술이 있는데 약간 그 느낌이에요. 점프해가지고 딱 이렇게 머리를 어깨를 이렇게 찔러줘야 돼. 아, 이게 처음 로딩해서 그런지 뭐 버벅거리네. 이거 하면 버벅거리지? 그러잖아. 힘들 애까지 쓰면 더 힘들지. 아이고, 바로 가셨고. 이번은 몸풀기예요, 몸풀기. 몸풀기니까 뭐 그렇게. 아이고야, 빨리도 일어나네, 놈. 자, 지들끼리 싸우다 다 가겠죠? 어이구야, 내가 먼저 맞는 줄 알고. 뭐야? 올라왔어? 얘 올라오기도 하던가? 하여튼, 콩닥콩닥 해주시면 되고요. 제가 또 워낙 고인물이잖아요. 제가, 클론드론 데인저존 꾸준히 하시는 분들 몇명 없지만, 제가 진짜 고였거든요. 아이고, 고였다. 그냥 고인 게 아니라 고인인데? 어디갔어 이것도. 보인 실력이 안 나오는 이유는 방금 켜서 그래요, 방금. 아, 여기가 좀 어렵죠 또?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피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깰때 로봇의 상태가 중요하거든요. 아이고야, 죽었고 또 죽었고. 뒤에서 막 나왔고 큰일 났습니다. 아, 몸풀기니까 그럴 수 있죠. 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서 원샷에 몇 명이나 가나 볼까? 아이고야. 얘네들이 아직 액티베이션이 안 됐네. 위에 있는 애들을 다 죽일 필요가 없구나. 안 죽이는 게더 좋네. 안 죽이니까 더 좋아. 대박인데요? 그거야. 찔리면 안 되지? 떨어지면 안 좋은 것 같고. 새로운 꼼수 발견. 꼼수의 제왕이니까 그런 거 발견해줘야지. 제가 맨정신으로는 잘못 깨지만 보였다는 게 뭐예요? 꼼수를 많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이구야. 하여튼 좋은 꼼수 알았으니까. 아유, 이러면 안 되죠. 일단 다 뭐야?
왜 점프가 돼? 나는 에너지가 없는걸. 난 에너지가 없는걸. 왔다갔다 도망가다 보면 저 눈먼 활에 누군가 맞지 않을까요? 칼병이다. 좋아 좋아. 방어막도 있어. 눈먼 활에 누가 좀 맞긴 맞았네. 여기서 싸우다 보면 내가 맞을 수도 있지만 눈먼 활에 누군가 맞을 것이다. 여긴 안 좋은데. 그 좁은데도 뭐 어떡하라고? 일단 눈먼 활에 지들끼리 많이 맞았네요. 오케이, 맨 놈 남았어. 쟤 하나, 얘 하나? 그래. 이것도 하나 아니었어? 와, 사기치는 거 보소. 어디서 뭐 있었어? 와, 대박이네. 사기꾼들이네. 일단 활쏘는애가 둘이 있으니까 좀 헷갈려서 다 죽여버리고. 어디였어? 어? 저기도 말판이 있었네? 와, 방패. 너 방패 좋다. 어이구야, 하나 남았나? 나머지 하나 어디갔어? 또 어디 숨었어? 죽인 기억이 없는데. 민네야, 너도 부스터 빨리 다 써봐. 부스터 쓰고 날라와봐. 좀 넓은 데서 싸우자. 내가 팔은 하나밖에 없지만 너 따위는, 너 따위 겁나 세네. 안 열리잖아. 어디 갔어? 꼈네? 왜 저런 게 다 있지? 공격은 할 수 있니? 서로 공격 못하나? 너 찔러봐. 난 타고 있어. 쉬. 와, 이거 무적인데? 대박. 사기꾼 아니야? 와, 어이없네. 아, 또 창이야. 창이 더 길어가지고 벽 사이로 난 못 때리고 쟤는 때릴 수 있는 그 환상적인 상황이 돼버렸네요. 뭐 어떻게? 자, 이번엔 오는 놈들을 아래서 똥꼬를 찔러주도록 하겠습니다. 완벽하지? 자, 내려와. 관장해준다 바로. 안되네. 난 여기서 버텨야 돼. 제가 망칠 여기서 휘둘러야. 바이바이. 다 죽여주면 되지 뭐. 여기가 있나요? 부스터도 많어. 부스터 다 썼네 이제? 원초적인 부스터 얘네가 그게 있어서 그런데 갑옷이 있어가지고 좀 까다롭긴 한데 원초적인 부스터 보시니까 별거 없어요. 물론 별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부스터 쓰시고 어플은 끝났지 뭐. 아,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. 자, 이제 첫 번째 세이브 포인트 넘어왔고요. 아, 내가 짬이 얼만데 인세인이라고 못 깨겠습니까? 챕터 2 인세인은 아, 좀 어렵긴 한데 챕터 4 인세인 세이브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. 그래서 맘 놓고 도전하는 거예요. 챕터 3 인세인이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. 어이구야, 여기 좀 많다. 근데 지들끼리 싸우게 좀. 일단 부스터 쓰는 놈이 제일 위험하네요. 부스터 창병이 좀 많이 위험하니까 하여튼 나도 부스터가 있다고. 내가 부스터 없는 놈으로 시작하면은 시작하자마자 에로상이 꼽힐 것 같으니까 이거 죽지 맙시다. 이거 다 죽으면 창병으로 시작하잖아요. 농담 아니라 에로상이 꼽힐 것 같은데. 오케이, 워낙 좋은 부스터 병이라. 응? 이걸로 끝까지 깰 것 같은데? 너무 좋은 일 잡았는데?
received your messages. Yes. Let us proceed. Hello. We are sending our messages to you. I have found some water. 아, 물을 찾았다고? 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? 오우, 저 위에 방패 들고 있는. 또 딴 데서 나오지 않나? 어, 여기 뭔가 불이 막 나오고 있는데 되게 불안해. 보기만 해도 불안하네. 어찌됐길 싸우다 다 죽겠지 뭐. 그쵸? 일단 지나가. 아이고, 지나가야지. 니들끼리 싸우는 건 좋은 반가운 소식인데 지나가면 얘 불을 뽑아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다 또 죽을 거란 거. 뭐야 두 마리야? 얘는 어떻게 분리가 됐지? 신기한 일이 일어났고 지들끼리 싸우다 다 죽겠지 뭐. 도망만 다니면 돼요. 별거 있나? 안녕히 계세요. 어 뭐야 왜 텔레포트를 해? 뭐지? 아, 저 랩터를 살려가지고 랩터가 다 죽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. 오, 이거 뭐야. 아, 망했다. 내 최고의 무기가 사라졌어. 차라리 랩터한테 죽었으면. 랩터는 적을 죽이기 좋은 거지. 누워있으면 안 되지. 창병들이, 누워있는 놈들은 또 킬러더라고. 아이고, 점프해서 공격해야 되는데. 그래, 불을 뿜어. 불을 뿜으라니까, 그럼. 말을 안 듣네. 어디야? 좋았어. 저 랩터 하나 살려가지고 싹 죽이는 게 최고죠. 아 이거 부스터가 없어지니까 좀 불편해졌네. 자 너 일로 와봐. 1대1로 상대해주자. 정정당당하게. 어이구야 너 점프하면서 몸통 박치겠냐? 쌩냐 맞추네. 자 이제 불 구워. 아 불 잘 굽지. 어 왜 불 저렇게 짧게 쏘지? 아이고야, 아, 이거 지금 양아치 때릴세? 불을 뽑아보세요. 아이고야, 얘는 다 죽었어. 어? 뭐야? 나 왜 찔렸어? 이거지. 아, 좀. 완여 접지를 하긴 했는데 이겼으면 된 거죠. 랩터한테 불을 맞고 죽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뭔가 좀 패치가 됐는지 불 쏘는 간격이 되게 불을 짧게 쏘네. 우리 적군이 서로 맞을 상황이 되면 불을 안 쏘나 봐요. 액티베이션이 다 안 됐는데 괜히 기다리다가. 발병 좋지. 안녕히 계세요. 저 좀 갈게요. 왜냐면 뒤에가 이렇게. 어, 뭐야. 여기까지 쫓았어. 이런 좁은 데서 싸우면 좋거든요. 다 끝났나? 이제 활 쏘는 애밖에 안 남은 것 같죠? 또 마녀 접질 나긴 했는데 어우 밑에 있는 거미부터 잡아야겠다. 이제 심각한. 아유 여기서 널뛰기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. 어이구야 거미들이 폭탄에 안 맞잖아요. 어이구야 아, 너무 둔하다. 여기 너무 쉽게 생각했다. 너무 날로 먹을라 그랬어. 도망 다닐 수 있을 만큼 도망 다니고요. 여기를 막 해지고 다니다 보면 지들끼리 싸워서 웬만하면 다 죽을 거야. 되게 위험한 놈들이거든요. 오케이. 칼에 맞은 건 아주 좋은 일이고요. 또 누구야? 너는 왜 거기 껴있니? 근데 낄 수도 있어?
지형지물에 잘 끼네. 자, 얘는 활을 튕길 수 있단 말이죠. 얘가 살려가면은 아까 그활 많이 쏘는 판 거기서 아주 거짓말인 거 다 알아나 이제 뒤로 돌아간다. 어이구 깜짝이야. 뒤에서 기다리고 있네. 어이구야.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, 야. 빨리 일어나, 빨리 일어나. 얘네가 불을 뿜어주면 지들끼리 싸우다 개판될 것 같은데. 이제 서로 안 쏘도록 좀 약간 조정이 있나봐요. 그리고 이렇게 많이 상대할 순 없으니까. 좀 지나다니면서 하나씩 하나씩 또 상대해줍시다. 둥글게 둥글게 하는 거지 뭐. 걸렸나? 코너를 못 돌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. 뭔 뭐지? 벽에 박힌 이 로봇은 뭐죠? 저거 뭐지? 못 볼 걸 본 것 같은데. 어, 가까이 오면 바로 불 쏘다가 말고도 공격하는 패턴이 바뀌었네. 어이 깜짝이야. 너 언제 왔니? 벽에 박혀있는 공룡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네. 어? 잘렸는데? 분명히 잘렸는데? 분명히 잘렸는데? 이상한데? 손에 느낌이 왔거든요. 감이 착, 손에 착착 감겼는데 안 죽어가지고 이상하잖아. 와 여기 칼이 좋긴 하.. 칼이 좋긴 하다. 칼 개사기. 창쓰다 칼 쓰니까. 아이고 쟤는 저렇게 가셨나? 어.. 다리만 가셨네요. 한 번 더 쏘면 가실 것 같은데. 둥글게 둥글게 좀 해주시고. 벽에 박혀있던 건 뭐였어 도대체? 그러면은 간단하게 정리되고요. 옛날엔 입에다 불 머금고 있으면 쫄아가지고 무조건 튀었는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. 너 몸통 박치기 할 수 있잖아. 절대 그렇지. 틈을 주지 말고 오 방패를 잘 막네. 반대로 휘둘려야겠다 라고 말하고 또 똑같은 쪽으로 휘둘러서 결국은 이겼다. 요거 칼 튀길 수 있나 가져갔으니까 이 다음 판은 뭐 너무 쉽겠는데요? 아 요게 날라오는구나. 그럼 안 되죠. 설마 이 안으로 꼬리는 못 시키겠지? 요렇게 다 백발백중으로 반사시키는 건가? 아니면은 확률적으로 랜덤인가? 약간 확률.. 아 얘 만렙 아니네. 만렙이었으면 쐈던 쪽으로 날아가는데? 어? 아 쐈던 쪽으로 날아가는데 하필이면 그게 방패병이구나. 자 이제 쟤는 죽었고 그리고 요걸로 아 쟤 방패병 말고 좀 다른 애 한테 좀 보내봐. 방패병이래가지고 튕겨서 안 죽어요. 이제 쟤 죽었고 오케이. 저 거미한테 활이 반사되면 꿀일텐데 그렇게 안되는구나. 위험하니까 활은 빨리 죽여주고요. 아이고 저거 뭐야. 다행히 공중에서 일어났네요. 그리고 어? 여긴 어디지? 여기 올라올 수 있는 곳이었어? 폭탄도 올라오는군요. 나만 찾은 꿀자리인가 했더니 그런 건 아니었고. 아이고 거미 있으면은 싸우기가 상당히 불편해지는데. 아 공중에서도 막 요격대. 어이구야 이러다 죽지.
자, 요 활 쏘는 애를 잘 이용해가지고 튕겨. 아이고, 죽어버렸네. 이거 옛날하고 달라. 안 잘라져 잘. 이제 일... 어이구 깜짝이야 씨. 아니야, 반대로 좀 돌려야 되는데 자꾸 한쪽으로 지금 버릇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휘두르는 게. 양쪽으로 다 열심히 휘둘러줘야지. 좀 죽으면 안 될까요? 범이 너무 질겨. 와, 거미 다리만 잘라놓고 죽이질 못했네. 코어를 터트려야 되는데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여기서 놓으면 안 돼. 되게 좋은 걸 가져와가지고 되게 쉽게 진행되는 와중에, 그 와중에 허접질을 하고 있어요. 어이구야, 너 뒤에도 있었니? 이제 저 거미들만 없으면 좀 살만하겠다. 저기요 좀. 아이고 씨, 못 맞췄어. 오케이, 눈 하나 터뜨렸고 앞에 둘 가드를 하고 있으니까 저기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. 다시 올라오면 뛰어내려서 하나 놨고 나머지 하나는 또 왔고 둘 셋 다 왔으니까 좀 죽어라 이씨. 와, 징하다. 상당히 지겨운 놈들이었군요. 오, 뭐야, 너 왜 뒤에서 났구나. 왜 뒤에서 나타나냐고? 헷갈리게. 와, 이거 뭐냐? 완전체인데? 이걸 어떻게 접어? 와, 나 방금 칼 튕기는 거 아니면 죽었다. 자, 너랑 나다. 라스트맨 스탠딩. 일로 와봐, 어디가? 어디가? 글로 가냐? 그래, 내가 거기서 기다려. 왜 또 반대로 가? 원하는 게 뭐야? 오! 그럴 수 있죠. 아이고야. 그럴 수 있지. 자, 계속 구경하라고 하고 그 사이에 활쏘는 애 다 죽었으니까 이제 나를 위협할 놈은 없죠? 아이고야, 있네. 칼드네가 좋은데 할 수 없지 뭐. 어? 자꾸 망치에 죽는데. 여기서 죽는다고? 오케이, 이제는 뭐 대량 학살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. 자, 하나씩 하나씩 뒤통수를 쏴줘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. 왜냐면 얼마나 재밌는지 둘이 보다가 둘이 다 죽어도 절대 알 수가 없는 그런 꿀잼 프로기 때문이죠. 에너지가 좀 많이 없네. 머리를 정확하게 노렸어야 되네. 저 앞에 파란 놈들 잘 안 보이지만 살아있어요. 다 죽었나? 아, 여기 또 있지. 이런 놈 하나 살아가지고 얘만 활에 맞아 죽으면 너무 어이가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참을 인자 새기면서 게이지 다 채우고. 꽤 좋은 각도에서 쏘면 1타 2피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? 가자 1타 2피. 어? 하나밖에 안되네. 할 수 없죠. 가서 잡자. 이게 잘 안돼. 파이어.
가까이 오지 마시고요. 파이어. 아, 이거 지그재그 무빙이 좋네. 오케이, 이번에는 아까 같은 어이없는 실수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죠. 쉽 컴뱃이고 자시고 간에 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. 우린 볼 수 있잖아. 하나 둘 셋 넷. 오, 오지게 많네. 내 말인가요 그냥? 그때 활막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너무 사기겠죠. 얘네들이 이 로봇들이 언덕을 잘 못 올라오는 특징이 있네. 이게 의도된 바는 아닌 것 같은데 언덕을 잘 못 올라오는 애들이 꽤나 많아요. 얘는 지금 쿵쿵거려서 못 올라온 건가? 야, 와, 뭐해? 스쳤으면 죽었겠지. 없죠? 다 쓰레기더미지? 그리고 여기 또 숨어 있을 거란 말이지. 예라이. 진짜 나쁜 놈들이네. 근데 트리거가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네요. 쟤 원래 활 튕길 텐데 어이없이 죽어버렸고. 어? 안 죽었어. 살아났어. 얘네 활 튕길 거란 말이죠. 좀 곤란한데 경사로에서 싸우기가. 아, 여기 턱이 있구나. 그래서 애들이 잘 몰라 못 올라왔었구나. 예라이, 실패. 기회는 한 번뿐. 왜냐하면 둘이기 때문이죠. 이제 하나네. 이렇게. 아이고. 야야야야. 너무 하는데. 가만히 있으란 말이지. 살았다고? 살면 안 되지. 오케이. 이게 의외로 궁수가 좋아. 칼 쏘는 놈이 제일 좋을 것 같긴 같은 느낌이긴 항상 한데 궁수가 의외로 좋아요. 띵 소리 나오는데 누구 숨어 있진 않겠지 설마. 자, 또 세이브 포인트겠지 여기가. 오케이, 세이브 됐고 이제 우주로 나갑시다. 나가라고. 야, 씨, 로봇 하나가 그냥 우주선하고 싸운데도 이겨. 또 마침 활을 들고 와서 아주 편안할 것 같네요, 게임이. 아무데나 쏘면 아무나 맞지 않을까? 네, 눈먼 활을 맞아준 친구는 없었고, 안타깝게도. 뭐, 누구 있을 것 같은데, 쏘다 보면? 아무도 안 맞았어? 갑옷이 좀 날아가는 거 보니까 맞은 것 같기도 하고. 아이씨, 너무 많은데? 내가 얘네들을 다 어떻게 피해? 서로싸우게 만드는 게 최선인가요? 어, 되게 무서운데? 일단 가던 길로 갑시다. 이쪽으로 갔더니 저기서 다른 적까지 같이 나와가지고 신나네. 다 정리할 것 같아야 되는데 생명이 많으니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보면은 지들끼리 싸우다 죽을 수도 있어요. 아, 여기 점프가 안되지. 맞아, 다행이다. 아이고야. 다시 활 쏘는 애?
돌고 돌아? 하지만 이번엔 나에게 지형적, 지리적 이점이 있다 이 말이야. 아, 에너지가 없네. 너 좀 쏴봐라. 아, 에너지가 없어. 발로 차는 것까지 성공했는데. 칼만 뽑게 만들었어. 아이, 제기랄. 칼 뽑으면 반칙이지, 너. 반칙 아니야, 응. 열심히 뽑아. 자, 가까이 가서 저 깽깽이들, 바보들을 맞춰볼까요? 여기 뛰어내리는 줄 알았더니 뛰어내리진 않고 그냥 이러고 있구나. 오케이, 가셨고. 가셨고. 오우, 노. 활 들었는데 방패병 나오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? 뭐 이거 밖에 유일한 작전이 없긴 한데, 죽기 마련이죠. 뭐 어떻게 라이프 빨로 버텨. 아, 여기 점프가 안 되니까 창병이 더 바보가 되네. 아우, 나도 죽었어. 됐다, 얘. 자, 한 놈만 잡으면 되는 데가 아니라 이게 인생이니까 한 놈일 리가 없지. 세 놈만 잡으면 돼요. 죽고 나서 이 무중력 상태로 돼가지고 다 중중 날아다니는 게 여기 참 연출이 그럴듯한 것 같아. 게임 참 잘 만들었어. 자꾸 오시면 한 놈씩 싸울 수 있겠죠. 발로 차고 찌르고 발로 차고 찌르고. 굿. 너부터 와본나. 여기 뛰어내릴 수가 없는 곳이구나. 그걸 몰랐네. 자, 하나 가셨고, 그 다음 분 오세요. 토너먼트 가능. 아, 야, 일로 오라고. 오케이, 다음 손님인가? 아, 인공지능이 좀 많이 딸리네. 인공지능이 많이 딸리세요. 내 직접 맞이하러 간다. 어쩔 수 없이. 너무 뭉청한 것 같아. 너 다리가 없잖아. 다리 가져오라고 말 안 하던. 난 다리만 노려. 치킨도 다리만 먹어. 그건 아니고요. 라임을 맞춰보느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했네요. 치킨은 뭐 어느 부위든 다 맛있죠. 그래,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. 근데 너무 딴 생각을 하고 집중을 못해서 그렇지. 저 또 세이브 나왔고. 아, 여긴 좀 어려운데. 여기는 옛날에도 어려웠는데. 체크포인트니까 뭐. 이게 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폭탄 요걸 창으로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. 넘어지면 찔러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. 대충 찌르다가 어차피 생명력이 4개, 생명이 4개나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면 그냥 몸빵으로 밀어붙여. 그런데 요, 얘는 죽여야 돼, 얘는. 오케이. 자, 병신이 됐으니까 죽는 게 낫죠. 잔인한 말이지만 죽는 게 나아요. 아, 이게 눈치리기가 쉽지가 않은데. 쉽네? 자,
여긴 또 인세인님은 몇 마을이로 늘어났을까요? 위에 둘, 위에 여섯, 여덟. 날로 차가지고 하나씩. 어이구야.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위에도 있냐? 심하네, 이 친구들. 심해. 일단 저기 사방팔방에 있는 건 좋은 신호는 아니니까 나 에임 왜 이러? 저걸 한 대로 몹시다. 점프는 안 해? 어? 나 바본가 봐. 우와, 진짜 안 죽는다. 오, 깜짝이야. 갑자기 쏘고 그래. 여긴 좀 안전해 보이죠? 오케이, 다 죽였는데? 누가 안 죽고 살아남아 있어? 아래 있어? 근데 갑옷에 가려서 안 보여. 뭐니? 올라왔냐? 어떻게 올라왔지? 못 움직이는 앤데? 엄청 죽었네. 아, 여기 또 뭐야 이게? 넘프 또 뭐야? 깜짝이야, 씨. 완전 놀랐네. 큰일이야.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? 야, 에너지가 없어 나. 좀 봐주면 안 되겠니? 안 일어나는 게 좋겠다. 차라리 지옥이네, 지옥. 하필이면 공룡으로 살아났냐? 좋긴 좋은데 공룡은 끝을 낼 수가 없다고. 딴건 몰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다 빠져 죽지 않을까요? 그럼 또 그렇게 똑똑하지 않을 텐데. 이제 자살은 안 하나? 아, 이제 자살은 안 하는구나. 옛날엔 용암에 다 걸어 들어갔는데 용암에 걸어 들어가진 않나 보네요. 주방 앞에 있는 놈한테 쏴주고 한 방은 아껴놨다가 얘한테 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패. 야, 나좀 앞으로 지나가면 안 될까? 지나갈 수가 없네. 지옥이군요. 여기가 지옥이구나. 만약 여기까지 온다면. 아이고, 올라와 버렸네. 뭐야? 어이구야, 뭐 접촉산 중이네. 들어가면 문이 닫히겠지? 내가 활병이었다면. 오, 뭐 하늘에서 떨어져, 이씨, 미친. 나 왜, 에너지가 없어서 방패 차지가 안 되는 거야, 지금? 망치님? 망치 좀 휘둘러 주시죠. 저 불망치 맞으면 좀 많이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. 좀 죽여. 뭐해, 망치. 그렇지. 망치 화이팅. 이제 발차기를 할수 있게 되었구만. 좋은 일인가? 뭐야? 좋은 일이네. 가자. 하늘에서 떨어져서 깜짝 놀랐다, 야. 또 세이브 포인트에 왔죠? 어렵지 않아요? 라고 생각, 아, 어렵지 않다고 말하기엔 좀 너무 많이 죽었는데? 얘는 똑같은데? 원래 얘네들밖에 안 나왔었나? 아, 대장 보스는 진짜 어려울 것 같다. 이거 끝이야? 일단 활 쏘는 애부터 정리하지 않으면은 얘는 활 막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고. 아이고야, 이 활에 맞아 죽어버리냐?
실망이 크다, 야. 안 죽었어? 실망이 큰 놈이 한둘이 아니네. 저 화를 이용해서 얘를 좀, 얘네들을 좀 죽여볼까? 왔다 갔다 하면서 활병을 이용해서 얘네를 죽일 걸, 차라리. 아니다. 그런 치사한 짓을 할 이유가 없어. 난 실력 있다고. 어이, 깜짝이야. 굴러는 게 왜 이렇게 빨라? 난 발만 노려. 그 방패 판정이 안 좋다는 걸 난 알고 있지. 빠샤. 그 방패 판정이 쓰레기라고. 뭐 근데 에너지가 있어야 말이지. 에너지가 없어. 슉 피하고 발로 차고 쏘고 고자샷. 아, 저게 엠퍼러 스테인글라스였네. 그걸 몰랐네. 아, 이제 보스판인데 요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. 노말도 어려웠어, 솔직히 말해서. 쓰레기 같은 놈도 무지기수로 많을 거란 말이죠. 몇 가지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떡하니. 오, 이거 뭐야. 누가 썼어? 아, 이거 벌써 피곤해지는데요? 아, 활병 겨우 벗어났더니 또 활병이야. 내가 쏜 게 아니었어? 와, 심장이 맞았는데 안 죽는 클라스 보소. 나 에너지 없어. 똥을 싸는 것만 하죠. 니 화로 왜 이렇게 크냐? 별로 생각 없었는데 대장을 장난 아니게 크네. 아우, 에너지 없어, 씨. 꼬물 같은 로봇으로 변신을 했을까, 하필이면. 그래도 아껴야죠, 생명을. 아니,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죽을까? 어차피 원타 안 될 것 같은데. 에너지가 없어요. 반칙 쓰는 거 보죠. 올라가서 공격하네. 아, 어딜 맞아야 죽는 거야? 머리가 약점인가? 무슨 생각을 안 하네, 그냥. 머리. 머리 맞았는데 꿈쩍도 안 해. 머리가 비었어. 골이 비었어, 이놈의 새끼. 제발 이겨 좀. 아, 진짜 칼만 있으면 껌인데. 아니, 심장이 몇 대를 맞은데 안 죽어. 우와, 지린다, 지려. 어디가 약점인가요, 자네는? 내가 얘 약점을 잘 모르는구나, 지금 봤더니. 머리, 눈이 약점인가? 어, 눈이 약점인 것 같아요. 하, 징그러운 놈들 갑옷 입은 거 봐라. 어, 왜 셋밖에 안 되지? 뭐야, 얘네들 위에서도 죽는 놈들이었어? 그럼 활로 쐈으면 그냥 죽는 거야? 저 위에 있을 때? 야, 이런 애를 살려내면 어떡하냐.
긴장하겠네. 뭘 할 수가 있어야지. 아, 창병 주네. 쓰레기 같은 놈들. 창병으로 뭐 하라고 나보고. 창병으로 꼭 지들끼리 싸우다 죽었어. 이 게임은 역시 지들끼리 싸우다 죽는 게임이야. 망치병을 살리면서 망치병이 사단을 낸 것 같죠, 느낌상? 어, 그 창병이 의외로 얘 잘 맞추는데? 아, 안타까웠다. 아, 이게 애니메이션이 짧아서 다행이지 애니메이션 자꾸 보는 것도 짜증나고. 저기요? 좀 지나갈게요. 와, 이 발차기 로봇 때문에 환장하겠네. 발차기 로봇 아직 살아있죠? 자, 고자샷으로 정확하게 날려줄 수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, 이게 컨디션이 잘 안 날라가. 또 발차기 로봇 맞았고, 아, 이게 콤비네이션으로 들어오고 죽으면 꼭 얘가 돼요. 얘 너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. 머리는 하나 맞춰놓고. 창병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창병은 다 죽여버립시다. 죽여버려. 살아있는데? 창병 저기 또 있네. 나중에 죽이도록 하고. 불 뿜고 계세요. 아, 못 죽였어. 이 레이저로 죽여야 되는데. 날아올랐고,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, 그럼. 보고 있는 사이에 지나가 볼까요? 또 날아올랐고. 오, 깜짝이야. 오케이, 하나 보냈고요. 다시 돌아가서 반복. 가까이 오면 불 뿜고 계신가요? 이렇게 나가봅시다. 저 불 겁나 길더라고요. 안 맞는 줄 알고 멀리서 있어봤는데 귀신같이 맞더라고. 오케이, 하나 가셨고, 둘 가셨고, 늘어나가지고. 빨리 쏘지. 오케이, 못 맞췄어 이씨. 아우, 뭐야, 여기서 죽자. 레이저를 쏘세요. 아, 또 가까이 와 이씨. 여기야. 아, 대각선으로 이상한. 아,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도는구나. 이제 저쪽에서 태어나니까. 아, 죽으면 그 위치로 계속 쏠 줄 알았는데 완전 생각 잘못했네. 아, 그냥 죽여버릴까. 한 놈밖에 안 나고 이제 폭탄 터트리는 데 별로 손해도 아닌데. 죽일래.
그냥 싸워 씨. 그냥 싸워 그냥 씨. 어이 그지 깽깽이 같은 놈은. 두 번이나 죽어줬어. 이거 불밖에 못 뽑냐? 자, 나와보세요. 뭐, 말은 하는데, 다 죽었어요. 녹화된 것, 녹음 틀어놓은 건가 봐. 터트렸는데 뭐 가까이 오면은 그건 좀 조심해야지. 내려와 내려와 들어와 들어와. 뭐하지? 저거 이건 또 무슨 저것도 먹히나? 패턴을 잘 모르겠네. 어디야? 죽잖아. 깼군요. 꼼수로. 뭐 그런 거지 뭐. 야, 꼼수의 제왕이지 뭐. 특별히 실력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고였는데 넷을 동시에 상대하기엔 좀 어렵다. 노말도 어려웠어 솔직히 말해서. 자, 이렇게 해서 클론드론인드 데인저전 챕터 4 인세인 모드를 한번 깨봤어요. 근데 아 무슨 트로피를 주는 것도 아니고 도전 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허무하네. 어쨌든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